안녕하세요, 쇼입니다. 오늘은 짜잔, 포카 푸딩 거북알 먹방. Let's go. 얘는 포카 푸딩이라는 건데 큐어 젤리처럼 이런 꼬챙이로 찔러서 터쳐서 먹는 또 재밌는 푸딩입니다. 큐어 젤리하고 포카 푸딩 이렇게 두 개 다 풍선 안에 들었어요. 오, 되게 느낌도 비슷하네요. 자, 포카 푸딩 터트려 볼게요. 되게 터지는 거 아니야? 오, 얘는 여기에 뿌려 먹는 가루래.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? 그런 맛이네요. 오, 되게 맛있네요. 오. 맛있어요. 엄청 고급 디저트 느낌이에요. 와, 생각보다 괜찮은데? 약간 근데 좀 달아요. 자, 한국에도 이런 포카 푸딩 같은 게 있죠. 거북알 아이스크림 터트려 볼게요. 폭발하는 거 아니야? 아, 얘는 진짜 겁난다.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진짜 놀랐어요. 와,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철판 아이스크림 판을 가져왔습니다.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. 자, 다시 이제 안 터뜨리고 이빨로 뜯을게요. 아, 이게 진짜 무서운 아이스크림이구나. 자, 여기다가 포카 푸딩을 넣으면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오호. 되게 잘 됐죠? 오. 근데 금방 녹네요. 빨리 만들어야겠다. 자, 여기다가 푸딩을 톡. 짠. 본의 아니게 맛있어요. 응? 이게 뭐지?
짠! 복합 푸딩 철판 아이스크림. 자, 먹어볼게요. 어떤 맛이냐면요, 버터를 먹는 것 같아요. 진짜 신기하네요. 제가 오늘 그냥 자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거부갈을 사왔습니다. 그래서 거부갈만 먹고 자려고 했는데 복합 푸딩이랑 같이 먹어볼까 해서 또 이렇게 찍게 됐어요. 찍다가 보니까 또 철판 아이스크림 나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, 오늘. 되게 희한한 날입니다. 뭐 여튼 나름 재밌었어요.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. 안녕.